안녕하세요. 토요일에 행복한 꽃 현아 다육입니다. 오늘 영상이 좀 늦었죠? 오늘은 제가 또 큰일 하나 해냈습니다. 제가 차광막 설치를 했잖아요. 근데 천장에 하늘 부분만 했기 때문에 옆에서 들어오는 해는 막지를 못했어요. 제가 잘못 생각한 거죠? 그래서 다시 주문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제 도착을 해가지고 오늘 오전까지 3시에 퇴근을 하고 4시에 퇴근했나? 예, 4시에 퇴근을 해서 그거 싹 걷어내고 새로운 차광막을 설치를 했답니다.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짠다 덮었습니다. 뒤에까지 이렇게 해서 설치를 이렇게 했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빨랫줄이 3개가 있어요. 3개, 하나, 둘, 이렇게 3개가 있어서 앞에 기둥은 저 기둥에다가 차광막을 거쳤고요. 앞부분 그리고 좀 길이가 커서 밑에까지 내려올 수 있게끔 이렇게 설치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밖에서 보여드리면요, 하우스가 됐어요. 하우스, 작은 하우스가 이렇게 됐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겠습니까? 짠! 멀리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설치가 됐어요. 이거 이제 된것 같죠? 더 이상 보강할 거 없겠죠? 저희 뭐 아는 지인분은 태풍이 오면 걱정이라고 하시는데 그때는 그때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이렇게 만족을 하고요. 비가림 다음 남은 숙제 있죠. 비가림. 비가림은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비가림은 위에다 설치 도저히 못해요. 위험해요. 이게 지금 기둥이 막 못으로 박혀 있는 게 아니라 진열대하고 같이 묶어놨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거는 비가림은 그냥 비닐로 덮어주겠습니다. 이번 연도는 이렇게 하고 겨울에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가 지금 이번에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겨울에는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시네요. 댓글로 겨울에는 어떻게 해요? 옥상에서 그러는데 저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겨울에는 제가 뭐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하우스를 짓거나 아니면 키핑으로 이사를 가거나. 근데 키핑으로 이사 가기는 쉽습니다. 사실 거기 가면은 아이들 맨날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보잖아요. 저는 출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어떡하든 실내로 놓을까요? 짐 정리를 싹 하고. 그래서 지금 작년에도 식물 생장 등으로 해서 버텼는데요. 올해도 그렇게 해서 버틸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해야 될지. 일단 그건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요. 오늘 제가 보여드릴 거는요, 이렇게 차광막 다시 새로 설치를 했다는 것과 그리고 제가 언박싱 화분이 왔습니다. 행복한 꽃그릇에서 화분이 도착을 했는데요. 화분하고 그리고 창 아이 몇개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저기 분홍빛 다육님이라고 계시는데요. 그분이 소개를 해주신 거기 농장에서 창 아이들 싸고 특가로 해서 파신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몇개 주문을 했는데요. 저도 아직 못 봤어요. 아직 풀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이거 좀 고정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아이들과 같이 함께 봐요. 이렇게 해서 먼저 다육이부터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벤트 그 나눔 행복 나눔은요 오늘까지 12시까지 마감하고요. 그리고 추첨은 내일 낮에 제가 아날로그로 해서 영상에 담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 나눔 추첨하고요. 그리고 그 금요일에 제가 영상에 올렸던 깜짝 선물 있죠? 깜짝 퀴즈 중복된 그 닉네임이 있어도요. 그냥 하겠습니다. 그대로 적어서 거기에 올라와 댓글에 있는 정답을 맞히시는 분은 행복 나눔 나눔 참가와 그 깜짝 퀴즈 참가분이 중복이 돼도 그냥 그대로 하겠습니다. 어차피 그분이 두번 받을 그런 행운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행운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첨을 내일을 하기로 하고요. 오늘
좀 늦었습니다. 지금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는데요. 빨리빨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문한 여기 네, 그 영상 전화가 와서 끊어져서요. 다시 시작합니다. 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블리 첫 번째 이 아이는 큰 아이였어요. 레이블리였는데 창 아이인데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고 얼굴이 굉장히 컸고 얼굴이 세 개인가 이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주문했는데요. 볼게요. 신문지로. 신문지로 돌돌돌 싸셨어요. 큽니다, 커. 제가 큰그 뭐, 이번에 행복나눔에서, 아, 행복이란다. 행복한 꽃꿀에서 주문한 큰그 화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 심어주려고 이렇게 큰 거를 하나 샀는데,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하루 동안 묵힌 건데, 괜찮네요. 어이구. 이렇게. 와, 괜찮네요. 와. 이렇게 떨어지니까 이거 놓고, 이렇게. 괜찮죠? 예쁜데요? 대품입니다, 대품. 대품창. 레이블리. 새 아이. 군생일까요? 아, 다른 몸이네요. 군생은 아닌 것 같아요. 부러졌나? 아, 군생은 아닙니다. 이게 따로따로 이렇게 화분에 심어져 있던 거 제가 적어 주세요 해서 문자로 해서 주문한 거거든요. 요거는 2만 원에 샀습니다. 2만 원. 2만 원. 레이블리 2만 원이었고요. 그다음에 홍상생술. 여기 홍상생술이에요. 홍상생술이 제가 예전에 의천 거기 가서 시민다육에서 샀는데 만 원에 샀거든요. 근데 그거를 겨울에 홀랑 태워 먹어가지고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죽지는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다시 주문을 했는데요. 오, 이쁩니다. 아우, 예쁘네요, 이거. 괜찮죠? 우와, 늑대미인데요? 예쁘네요. 이게 7,000원 주고 샀거든요? 사이즈도 크고요. 사이즈도 10cm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아, 예쁜데요. 홍상생술. 홍상. 7,000원에 이렇게 샀고요. 그 다음에, 좀창 아이들 위주로 샀어요. 창 아이들. 이 아이는, 이름표가 좀 떨어졌나 봐요, 이 아이도. 제가 알기로는 이 아이 5,000원이거든요? 5,000원에. 이 아이도 얼굴이 3개인가 이랬었어요. 이름이 뭐였더라? 자막으로 제가 올려드릴게요. 자막에. 제 영상 보면 알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막 보고 올려드릴게요. 이 아이, 이렇게 생긴 아이, 얼큰이. 이렇게 생겼구나. 예, 저 처음 보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5,000원에 괜찮죠? 사이즈도 크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는 백미였어요. 백미. 백미가 제한테 없어요. 없어서 거기 백미가 좀 가격이 나가는데 그 목대 있는 아이를 이렇게 여기 싸게 파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도 제가 하나 주문했습니다. 백미. 그 백미가 백분이 생기는 아이인데 가장자리로 아주 핑크 자주색으로 물이 드는 아이잖아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물 들여놓으면 그래가지고 백미 이 아이 목대 있는 아이였는데 맞아요. 이 아이 맞습니다. 그래서 와 이렇게 목대도 있고 이렇게. 백봉하고 좀 비슷한가요? 이렇게 AI가 물이 들여놓으면 잎 가장자리로 아주 빨갛게
라인을 그려준답니다. 그래서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백미 없어서 하나 샀고요. 그리고 하나 이렇게 제가 구매한 거는 이렇게 해요. 근데 하나 서비스로 주셨어요. SP라고 해서 서비스로 하나 주셨네요. 풀어볼게요. SP입니다. SP 작은 아이 하나 주셨네요. 이렇게 꽃대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보이나요? 이렇게 봐야 되네요. 아이는 서비스입니다. 이름은 SP라고 이렇게 써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구매한 몇 아이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언박싱. 예쁘죠? 홍삼생수술 마음에 드네요. 레이블리? 레이블리도 괜찮죠? 사이즈 대박이네요. 사이즈 큽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화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행복한 꽃을 해서 화분을 또 구매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름이 전원 풍경이라는 아이 이름이었어요. 근데 굉장히 그거는 꽃 그림이 아니고 그냥 예쁜 그 짙은 초록색 색깔 내면서 투톤으로 해서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세트가 딱 남아있길래 그걸 구매를 했는데 사장님께 전화 온 거예요. 그게 13개 세트였는데요. 없다고 몇 개, 3개가 빠졌다고 그래서 다른 걸로 서비스 드리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제가 그냥 그렇게 하시라고 했어요. 이렇게 첫 번째 아이 사이즈가 좀 컸습니다. 이 아이도. 이렇게 생겼네요. 사이즈 괜찮죠? 이렇게. 와, 이쁘네요.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유약도 있고요. 유약은 이 아이는 유약이 좀 발라져 있는데, 하늘색 톤이네요. 하늘색 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세트 전원 풍경이라는 세트도요. 다 다른 아이예요. 같은 아이가 아니라. 화분 모양이 디자인이 다 틀린 그리고 사이즈가 꽤큰 분이 아닌 큰 사이즈였답니다. 이렇게 생겼네요. 괜찮네요. 제가 사진에서 본 것과 똑같습니다. 사이즈 커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막 섞여 있었어요. 근데 사장님께서 몇 개는 없다고 하셨고 제가 다른 걸로 달라고 했답니다. 이렇게 대신 서비스를 좀 많이 주셨어요. 좋은 걸로. 이렇게 이 아이는 좀 작은 아주 큰 분은 아니고요. 그냥 미니분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긴 아이도 있네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넓은 창아이들 심어도 되고요. 머리수 많은 아이들 좀 낮아요. 깊이가 좀 낮죠? 이렇게 이런 아이도 있고요. 디자인이 다 달라가지고 괜찮더라고요. 제가 예전부터 이 화분도 봤었는데 구매를 좀안 했었거든요. 대기 타고 있었는데 장바구니에 넣어놓고 그냥 보기만 하고 있었죠. 꽃 화분을 주로 샀고 이거는 살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구매를 했네요. 망설인 아이들은 다 구매를 합니다. 제가 망설일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다 디자인이 다릅니다. 이렇게 다르고요. 이렇게 샀고, 그다음에 얘는 엄청 큰 화분이네요. 와, 얘는 사이즈가 되게 커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다는 뭘 심어야 놔야 될까요? 우와, 이렇게 사이즈가 엄청 큽니다. 여기다는 어떤 걸 심어줘야 되죠? 합식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그죠? 아니면 큰 창아이를 심어도 될것 같고, 아까 그 아이 심을까요? 아까 언박싱 했던 크네. 크네. 화분은 정말 멋스럽네요. 이렇게 보면 디자인이 굉장히 독특하고 멋스러워요. 이렇게 투톤으로. 와, 이런 모양도 이렇게 예쁘라고 이렇게 해놨나 봐요. 예쁘죠?
거기에 있던 화분 그대로입니다. 13개 세트 구성이었는데 9개 많았으니까 지금 이제 몇 개 남, 2개 남았네요. 화분은 두고두고 쓰면 되니까. 그리고 제가 생각한 게그 화분 중에서도 물마름이 안 좋고 아이가 참잘못 자라는 아이가 있어요. 꼭그 화분에다만 심어 놓으면 아이가 죽어요. 그래서 그런 화분은 골라서 그거는 이제 처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다육이를 위해서요. 이 아이도 좀 작은 분이네요. 이런 작은 분도 섞여 있어요. 모둠이니까 사이즈가 다 틀리고 디자인도 다 다르답니다. 아이고, 떨어질 뻔했어. 이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리도 있고 이렇게 멋스럽네요, 그죠? 아이고, 이렇게 이 아이는 이렇게 얼굴 옆으로 긴 합식해도 될것 같아요. 이 아이도 역시 예쁜 얼굴 큰좀 여보다 좀 약간 큰 걸로 해갖고 합식해주면 되게 이쁠 것 같은데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 제가 시킨 전원 풍경이라는 화분은 지금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왔고 이제 서비스로 사장님께서 주신 거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큰 걸로 왔어요. 큰 거. 지금 화분을 요새 좀 많이 샀는데 사장님께서 아셨는지 굉장히 큰 걸로 제가 큰 화분을 좋아하시는지 어떻게 아셨는지 이렇게. 아이고, 너 이쪽으로 좀 치울게요. 자꾸 부딪혀가지고. 이런 화분을 주셨네요. 이쁘죠? 꽃화분, 꽃 그림 화분, 문양을 이렇게 새겼네요. 이렇게 큰 화분이에요. 창 심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그래서 모양도 이렇게 밑으로 쫙, 여기 바람도 통할 수 있게. 이렇게 산발이네요, 산발이. 요걸로 세트를 6개를 주셨어요. 색깔별로. 저 아이는 핑크색이고, 그 다음에, 파랑색, 모양, 뭐, 색깔만 다릅니다. 다 같습니다. 이렇게. 근데 화분이 굉장히 커요. 이 아이 이름은 모르겠네요. 뭔지? 처음 보는 화분인데, 거기 행복하고 그래서 수시로 들어가서 보긴 하는데, 새, 업데이트가 됐나 안 됐나 확인하려고 들어가 보긴 하는데, 이 아이는 못 봤습니다. 예쁘죠? 예쁘네요. 와. 사장님 인심이 아주 후하시네요. 이렇게 큰 화분을 3개가 부족했거든요. 화분이 여기서 지금 9개가 왔고 13개 세트였는데 큰 아이가 품절이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맞춰서 사장님께서 이렇게 주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색깔별로 6개가 이 아이도 세트였나 봐요. 보라색도 와 이쁘다 이쁘다 진짜 마음에 드네요. 이렇게. 다리도 있고요. 이렇게. 와, 괜찮은데요? 어떻게 하지? 내려놔야 되나? 내려놓을게요. 그리고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이 색깔 연두색 비슷한 그린색입니다. 이런 색깔만 달라요. 색깔만 다르고 사이즈는 굉장히 커요. 한 13cm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으로 좁아지기 때문에 물마름도 빠를 것 같아요. 여기 마사 올려주고 이렇게 점점 밑에 부분이 좁아지니까 물이 빨리 내려갈 것 같죠? 그래서 화분 괜찮은데요. 예뻐요. 예뻐. 사장님 마음에 안 드실까 봐좀 걱정을 하신 것 같은데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구매한 행복한 꽃그릇과 그리고 분홍빛 다육님께서 소개를 해주신 그 농장에서 구매한 창아이, 그냥 창이라고 할게요. 해서 구매를 해서요. 이렇게 언박싱 오늘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다육이 너무 예쁘죠, 이 아이. 예쁘다. 홍삼생술도 정말 예뻐. 싸요. 7,000원이면 엄청 싼 건데 싸요, 싸. 싸고. 화분도 이렇게 서비스로 아주 큰 화분 이렇게 받고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이 화분도 제가 또 언제
예, 어떻게 여러분들께 선물을 드릴지도 혹시 모릅니다. 그래서 제 영상 꾸준히 봐주시고요.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오늘 언박싱 이렇게 다육이와 화분을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주말인데요. 행복한 토요일 보내시고요. 내일 또 일요일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갈게요. 이렇게 안 꺼지네요. 왜 꺼졌어?